빅스옥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본 미에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좀 말을 해야 될까요? 규모는 2.4고요. 전원의 깊이는 10km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그 한 몇 달 전에 그 전원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신발 지진이 있던 곳입니다. 이게 미에현. 안타깝습니다. 이 미에현이 이렇게 글쎄요, 이번에는 전원의 깊이가 10km뿐이 안 되고 지금 보면은 내륙에서 일어난 걸로 보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일본에서 뭐 나가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나가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마모토를 향해서 계속해가지고 대만의 홍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나쿠니 뭐 저기 나제 그 쿠릴 아일랜드 그다음에 도카라는 계속 지금 거의 뭐 300번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한 240번 넘었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며칠 사이에 240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데이터 찾아보니까 81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도카라에 그 110번 이상. 그만큼 이렇게 글쎄요. 도카라의 지진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도카라 지진은 구마모토를 향해서 가는 것 같고 미에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그 굉장히 깊은 곳에서 진행했던 그 해상에서 있었어요. 앞바다에서 신발 지진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원의 깊이가 10초뿐이 안 되는 내륙 지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본을 탈취하려는 러시가 지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그래요. 지금 뭐 일본에 어느 지역으로 탈출하신다는 얘기인지 지금 혼슈에서 지진이 났는데 뭐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일본에 뭐 천 개가 넘는 뭐 섬들이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갈 데 없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기 전에 먼저 아니 어저께 또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줍니다. 지금 또 일본이 지금 그 뭐요 팬데믹 심하다면서요. 뭐 하루에 수천 명이라 그러던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일본인을 받아주겠냐고요? 난민 안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일본 지금 탈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탈출할 거예요? 아,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일본이 와카야마에서도 지금 세 번이나 지진이 났습니다. 기이수도가 거기 와카야마입니다. 와카야마가 어디예요? 난카이 트로프 아니에요. 지금 후쿠이 대지진이 났던 그 후쿠이에서 지진이 났고 야마나시에서 지진이 났죠. 저 후지산 앞에. 뭐 어쩔 거예요? 지금 후지산 대고 바라면은. 지금 일본이 작년 12월 21일 날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이 목성과 그 뭐죠? 토성이 하나로 일치가 거의 근접해서 일치가 되는 800년 만에 처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이 12월 21일이 작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작년에 12월 21일 그날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아오모리에서 6.5의 강진이 새벽 2시에 그게 뭡니까? 뭔가 올해 2021년에 일본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왜 하필 목성과 토성이 하나 800년 만에 하나가 되는 그날 일본에서만 지진이 나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6.5의 아오모리 강진. 아오모리 로카쇼무라하고 그 무츠시에 있는 그 저기 그 뭐죠? 그 저기 이전에 핵 재처리 공정을 하는 그 로카쇼무라. 거기 로카쇼무라에 그 플루토늄이 핵무기를 천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다면서요. 아니 지금 핵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방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 핵무기를 천 개를 아니 그 많은 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어디다 쓰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일본이 핵무기가 천 개를 가지고서 뭐 글쎄 지금 성경에도 나와 성경에도 동방박사님들께서
별을 보고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이 화성, 목성, 수성, 금성, 뭐 토성, 뭐 해와 달, 다이 수많은 별들, 이 태양계 행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앞날을 봅니다. 지금 일본을 보세요. 작년 12월 21일 날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그날 일본 아오모리에 6.5, 세계에서 유일하게 6.5가 쳤어요. 그 얘기는 올해 일본에 대지진이 날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지금 경제 어때요? 바닥을 찍고 있죠.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아베 저기 노믹스가 실패한 이후로 지금 일본 공시지가가 6년 만에 하락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일본 공시지가 6년 만에 하락. 주택용 토지 가격 하락. 지금 일본이 최악입니다. 최악 진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버블 붕괴로 인해서 지금 은행들 다문 닫게 생겼고 그런 상태에서 살겠다고 타지라면 뭐 하겠습니까? 국가 망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일본 분들한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후지카와 하고 단층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셨죠? 후지카와 하고 단층, 후지산 지금 폭발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쿠라지마 지금 2월, 그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2월 28일 날 사쿠라지마 10시에 폭발했는데, 2월 28일 날 28번째, 올해 들어서 28번째 폭발이 그 2월, 같은 28. 안 좋은 숫자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 주역에서 보면 2월 28일 그날, 그 다음에 그 뭐죠? 명리학에서 보더라도 2월 28일 28,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지만, 들은 얘기예요. 2월 28일에 28번째 폭발이 사쿠라지마 난 것은 그 2월 그 명리학으로 보고 주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불길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월 10일 또 사쿠라지마 폭발하죠. 며칠 전에도 폭발했고, 계속해가지고 이 사쿠라지마는 동일본 대지진 한달 전에 폭발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최근 폭발했지 않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나잖아. 바누아투 이름 계속 폭발하죠. 어떡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살겠다가 탈출을 어느나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인데 누가 일본 사람들 받아주겠냐고요, 지금. 이럴 때 차라리 과감하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에서 그걸 차라리 고체화 시키던지 왜 바다에 버리려는 거야? 딱 그걸 그런 잘못된 선언을 하니까 이게 또 계속해서 지금 나가노, 미에현 뭐 이또만, 후쿠이, 후쿠시마, 이바라키, 야마나시, 뭐, 기이수도, 그다음에 와카야마, 계속 지진 나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 일본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